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덕윤입니다. Chapter 3, 3장 Variational Principle of Elasticity. 사실은 그 변분 원리죠. 변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리딩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명절 때 나와서 영상을 좀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3장을 먼저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헤비한 장입니다. Part A부터 D까지 여기 보이시죠?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고, 그래서 이 3장이 끝나면 저희가 중간고사를 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가상일 Virtual Work Chapter 3.2 이 부분을 다루게 될것 같고요. 그래서 함께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요 사실은 책을 말씀을 드렸지만 책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. 내용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. 하지만 가상의 법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최창궁 교수님 그 책을 그 5.4절에 보시면 또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. 보시면 5.4절에 이 가상의 원리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요한장한 페이지밖에 안 되죠. 요한 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고. 그다음에 5.5절 보시면 이제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프린시플 해서 최소 포텐셜 원리까지 해서 그 5.4, 5.5 두세 장밖에 안 돼요. 그거를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한글 자료니까 문제가 없겠죠? 근데 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너무 요약을 많이 해뒀기 때문에 그 다음 저희 주 교재 책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걸 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을 세이빙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파트 1의 챕터 버추얼 워크 이 말은 이제 챕터 1 이제 인트로 부분들은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3.2장 이제 버추얼 워크를 보시면 이 데피니션이 처음에 나와요.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제 가상의 원래 이제 이퀼리브리움 컨디션을 이제 만족을 했죠. 그리고 운동학적인 그런 경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, 그리고 여기 이제 가상의 변이를 가한다. 이제 virtual displacement라고도 하고 그 hypothetical 똑같은 말이죠. 이 가상의 displacemen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가상의 변이 자체는 굉장히 작아야 돼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건들이 이제 따르겠죠. 예전에는 이제 정력학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rigid body motion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deformable body 이제 변형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구조물을 virtual work 그 컨셉을 이제 확장을 해갑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게 모든 걸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assumption이라든지 이걸 만족하는 컨디션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그 applied force 이제 가한 힘들이 컨스턴트 해야 돼요. 이게 막 비선형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가상의 그 변이는 variational operator 우리 델타 배웠죠? 델타를 이제 적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델타 u라는 거는 이제 변이죠, 변이. x 방향의 변이를 u라고 하고 y 방향은 v 그리고 z 방향은 w라고 하죠. 그래서 virtual displacement field를 이제 나타내는 게 델타 u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UI라고 표현을 한다. 그래서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제 예시예요. 간단한 예시인데 아마 그빔 많이 다뤄보셨죠? 그리고 Week 3에 제가 빔 관련된 영상 3개를 올려두었습니다. 그게 뭐 경계 조건이라든지 가하는 힘, 그리고 뭐 shear force라든지 bending moment diagram, 그리고 deflection 구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요약. 글 제가 한번 올려뒀어요.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제 요 보시면 조건은 이제 클램프트 빔이죠. 클램프트 빔이니 이제 양 사이드의 이 경계부 조건을 보실 수 있죠. 그래서 이러한 고정단 빔보 요소를 이 변이를 잘 표현해 줄수 있는 그 수식 일반화된 수식입니다. 그럼 코사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 수업 시간에 같이 그려보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virtual displacement를 고려를 하면 이제 델타가 붙었죠. 델타 오퍼레이터를 넣어주면 물론 이 a는 amplitude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경계 조건은 당연히 끝단에서 그리고 변이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끝단에서의 그 slope이 0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제 3장에서 올려준 그
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, 그래서 버추얼웍을 이제 웍던 이제 버추얼웍 이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힘하고 변이를 곱하면 돼요. 그래서 요 위에 보여준 이그 디플렉션에 관련된 이퀘이션을 그대로 써줬죠. 그 a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블라블라블라 돼 있고, 그것을 그 랭스에 대해서 0부터 l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그게 디플렉션 펑션이 되고, 그 변이가 이제 조정이 됐으니 변이 곱하기 힘을 이제 정의해 줘야 되겠죠. 힘은 뭐죠? 힘은 요 distributed load 경우에 qx라고 적혀 있죠. 그리고 이 집중마중 F1, F2도 있습니다. F1, F2를 같이 더해주면 되겠죠. 그게 이제 Virtual Work에 관련된 이 Total Equation이 될 거고, 그거와 더불어 이제 이 수식이 3.1에 나옵니다. 3.1이 이제 Virtual Work을 표현하는 일반화된 이 수식인데,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수식이죠. 왜냐하면 B도 처음 보고 우리가 T도 처음 봐요. 방금 전에 이제 델타 UI는 이제 정의를 했지만, 그래서 BI의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Body Force라고 합니다. 이제 그 한글로는 뭐라죠? 체정력이라고 하고, T는 Traction, Surface Traction이라고 해요. 이 경계부에서 걸리는 Traction들. 그래서 그 한글로는 표면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표면력과 이 표면력의 합으로 이 버추얼웍이 정의가 되겠죠. 그래서 이 3.1이 중요한 식이고, 이게 나중에 데리베이션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기억할 것들은 제가 여기 적어두었죠. 그래서 이 B랑 T가 그 델타 UI에 디펜드 한다. 그래서 특히 그 UI, 이 델타 UI가 0이라고 적혀 있는데, 이 부분 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. 왜 S2에서 왜 0이 되나? 그 말은 경계 조건에도 이런 경계가 되는 라인이 있다고 쳐요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잡고 있고, 이 부분은 풀려 있다고 치는 거죠. 그럼 잡혀 있는 경계가 잡혀 있는 이 부분이 S2, 그 서피스 중에서 두 번째 서피스 S2인데, 이 부분은 이제 꼭 잡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. 그 말은 이제 변이가 0이어야 되겠죠. 그래서 UI가 0이 된다.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, 그리고 Total Surface, Entire Surface의 경우는 S1과 S2의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. 그래서 이제 how we gonna develop the principle of virtual work for deformable body라고 적혀졌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. 1장에 그 divergence, 발산에 관련된 발산 정리라든지 이제 코시 포뮬러를 꼭 이제 읽어보시고 이해를 거기서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겠지만, 이제 그 리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번 읽어서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제 추천은 두 번, 세 번을 읽으시길 바라고, 그래서 그 리딩의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글 요약본을 만들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할 텐데 꼭 읽어보시고요. 그래서 그 마지막에 코시 띠어리를 보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T, traction, surface traction을 이렇게 코시 포뮬러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구성은 이제 tau ij의 vj인데, 이 tau가 이제 stress를 뜻하는 term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3.1식에 다시 요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대입을 해주고 다시 적어줬어요. 3.1식이 그러면 이렇게 변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피스 적분 부분이 이제 볼륨으로,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서피스에 관련된 적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수를 똑같이 볼륨으로 맞춰줄 거예요. 그렇게 맞춰주면 요 부분이죠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맞춰줬어요. 이 부분이 아니다. 이 부분이죠. 이렇게 볼륨으로, 이게 원래 ds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잘렸네요. ds가 dv로 바뀌었고, 그리고 이 브라켓 부분이 헷갈리실 거예요. 이 부분을 1장, 그리고 텐서 부분을 계속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tau ij delta ui에다가 이제 vj가 이제 뒤로 빠지면서 이제 콤마 j로 변형이 됐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이 3.1식 이 부분이, 그렇죠?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,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body force 부분을 이제 분리를 시켜줘요. 분리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냐? 이제 같은 항들이 있어요. UI란 term, UIDV란 term이, 그리고 이 integration 세번 하는 볼륨으로 integration하고 delta UIDV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제 BI가 여기서 나오고요. 그리고 요 term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요걸 보셔야 돼요.
그래서 뭐 A, B를 이제 미분을 하면 A 프라임 B 플러스 A B 프라임으로 풀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델타 UIDV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조금 더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surface traction 부분에 이제 델타 UI에 콤마 J 이 부분을 다시 적어주면 이 부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풀리는데 이것도 일장에 나와 있어요. 그 로테이션 텐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델타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뒷부분 오메가 IJ 이 부분은 결국 로테이션 텐서에 의해서 0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요 부분으로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. 왜냐? 이 뒷부분이 0으로 빠져버렸으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?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. 그래서 3.2식에다가 이제 방금 정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. 이 델타 E, 엡실론 IJ 이 부분. 이 뒷부분의 오메가 부분은 0으로 빠졌고,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.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빠지겠죠?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적 평형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, 그리고 최정력하고 surface traction은 이제 statically competitive한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0으로 빠져버리고요. 여기 보이시죠? bi plus tau ij, j가 0으로 빠져버립니다. 그래서 이한번더 이제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빠지냐면 이제 b 그리고 t. body force랑 surface traction 이걸 더한 게 이런 식으로 빠진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된 이제 principle of virtual work for deformable body라고 합니다. 사실은 3.3식이 저희가 필요한 거였어요.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뭐 변분 원리를 적용을 하고 하는 예제도 많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. 자세한 거는 120쪽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러스 요소에다가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예시는 제가 오늘 뭐 다루지는 않을 건데, 요 부분 제가 파일은 드릴 테니까 책 내용이 그대로예요. 책 내용 그냥 그대로 제가 쓴 것밖에 없고, 그래서 뭐 외부 가상일이라든지 이런 이 트러스에 적용을 했으니 그죠? 그 가한 힘 그리고 내부의 이런 변이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? 그래서 그 한번 해보시고.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중요한 거는 이제 변이가 키 팩터가 된다. 버추얼 웍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 U랑 V 그리고 두 개의 식이 구해지면 나중에 actual force라든지 actual stress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더미항들이라든지 displacement method 등으로도 이제 풀 수는 있어요. 이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. 나중에 여러 방법 푸는 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 예시가 그 튜토리얼에 나옵니다.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정리했던 3.3식 있죠? 여기 3.3 이 식이 뭐였죠? 3.3 여기 있죠? 3.3 여기 이 식을 바탕으로 익스터널 가상일과 이제 그 바디 포스와 서피스 트랙션이 이제 같아진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퀼리브리엄 리퀘어먼트를 한번 다시 보셔야 되겠죠? 그래서 이걸 충분히 만족을 하면 이제 가상일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. 이 트러스 문제에 그 예시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 이게 지금 마지막 그 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해하려면 그 예제에도 나와 있어요. 튜토리얼 부분에서도 이 증명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는 이제 이 식은 이제 아실 거예요. 그렇죠? 내부 가상일 그리고 외부 가상일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외부 가상일 부분을 다시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아까 했는데 한번더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. 엡실론 IJ 이 부분이 이렇게 풀린단 말이죠.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, 이 부분이. 근데 UI 그리고 UJ에 대해서 이 말을 좀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물체가 있을 때 shear 관련된 이 전단에 관련된 그 전단은 이 삐끄러지는 이런 힘이죠. 그래서 그 힘을 가하면 이제 전단 변형을 한번 보시면 여기와 같이 요 방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요 위에서도 이렇게 변형이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럼 이해가 좀 편하시죠? 다른 그 고체학학이나 그 솔리드 메커닉스 이런 부분에서는 그뭐 partial u, partial y,
파셜 V, 파셜 X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이제 정의를 하죠.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요거를 2로 나눈 거니까 이걸 분리시켜서 다시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적을 수가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한번더할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symmetry of 이제 tau xy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이게 왜냐하면 symmetry가 똑같으니까 지금 요 텀이랑 요 텀이 같아진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2분의 2로 나눈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텀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. 결국은 이 epsilon delta epsilon ij 이 텀이 delta ui 전체 브라켓 j로 똑같아짐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도 지금 똑같은 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기 편해지겠죠?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이제 이 정리를 한번더 써야 되겠죠? Integration by part에서도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적용을 해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브라켓을 풀어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브라켓을 이제 전체 브라켓으로 바뀌어요.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요 델타 UI 부분만 브라켓이 돼 있었는데 이걸 확장을 시켜서 tau ij를 안으로 넣어버리고 j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줍니다. 이걸 빼는 형태로 해서 그 divergence theorem을 이제 적용을 한 이후에는 이제 차원이 한번 바뀌었죠. 볼륨에서 이제 surface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normal 방향의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. 이 vj라는 거는 이제 normal 방향의 그 방향성을 뜻하는 거지 그 UV, W와 같이 그 변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이 부분 한참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아시겠죠? 이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서는.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아래식과 같이 이제 한 차원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요.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 식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델타 UI가 0이 되는 이 변이가 여기 보이시죠? 이 물체가 있고 이그 구속이 안된 부분이 S1 그리고 구속이 돼 있는 여기 잡혀 있는 이 부분은 S2라고 해요. S2에서는 당연히 변이가 0이어야 되겠죠?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. 이 부분 없이는 아마 또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왜냐하면 갑자기 S1이 나오거든요. S2에서는 0으로 빠지고 S1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줘요. 그대로 적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. 그래서 요 식을 바탕으로 이제 첫 식, 요 식이 0이 돼야 되고 on S1에서 이제 요 부분이죠. 요 부분 S1에서 요 부분이 S1 요 그대로 적어준 거고 그다음 요 부분은 V 볼륨적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건으로 풀리게 됩니다. 나중에 증명 문제로 한번더 나와요.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 이제 regenerated Newton's law 결국은 뉴턴의 자그 운동 방정식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평형 방정식 그리고 at any point inside of the boundary죠. 그 부분에서 이제 쿼시 포뮬러라든지 쿼시 아까 했던 게 뭐였죠? 이 부분이죠. 이게 쿼시 포뮬러죠. 이 텀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쿼시 포뮬러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 뉴턴 이 방정식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뭐죠? 파트 1 중에 버추얼 워크 이 부분 3.2장의 서머리입니다. 사실은 굉장히 헤비한 부분이었어요. 1시간 반에도 부족한데 책을 읽기 위해서 제이 서머리를 한번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. 또 자세한 거는 지금 수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 다시 다뤄보도록 해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